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돌아온 열북이 Q&A 시간입니다. 아, 요즘 열북민들이 보내주시는 Q&A를 보면, 아, 제가 진짜 영상을 자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네,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사연이 왔습니다. 네, 40대 초반의 싱글 여성분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점장으로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월급은 250만 원 정도인데, 저축은 약 1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0만 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냥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다. 아, 근데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근데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의 삶이 되게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뭔가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저라면, 똑섬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40대 싱글 여성분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주신 열붕님의 현재 삶에 대해서 정말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어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열붕님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사실 저는 조금 놀란 게 프랜차이즈,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월급이 250만 원, 점장이 250만 원이다. 그러면 조금 박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쪽 업계가 박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점장 정도 됐으면 조금은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면 완전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소모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언제 쉬고 언제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쉬는 날 되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완전히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40대 초반이니까 몸이 아픈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지속이 돼서 이제 50대 초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내가 점장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도 물론 점장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도 내가 내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몸을 쓰지 않아도, 내 시간을 쓰지 않아도, 현재의 내 월급만큼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융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자 투자 레터에도 나갔습니다. 네, 우리 열붕님 보셨겠죠? 지금 3,600만 원 정도로 네, 배당주에 투자를 잘했을 때 연간 받는 그 배당액이 약 많아봤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달에 많아봤자 20만 원 정도밖에는 사실 되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부터 배당주처럼 나중에 계속 따박따박 월급처럼 줄수 있는 주식들을 무작정 저축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10년을 내다보고 사 모으는 거죠. 지금 현재 2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계신데 이거는 정말 비추하는 방법이에요. 아, 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살것 같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머리로 돈을 버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배당금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시세 차익을 조금씩 내면서 따박따박 그렇게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제가 이게 뭐 평균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평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투자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배당 주식을 사 모아가는 방법. 이게 금융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다. 내가 평소에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다.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현재 받는 월급만큼 250만 원 정도의 수익형 부동산을 세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내는 부동산이 되게 어렵지,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역세권이고요.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오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비쌀 수가 있으니까 서울 이외의 경기도권으로도 월세 받는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2천만 원으로도 세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번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경매를 통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10년 전에 했었던 방법인데, 제가 2천만 원 정도가 현재 있다라고 하면 경매로 지방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한 3채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떼고 해서 뭐 얼마 남을지 세팅을 해봐야겠지만 각 채당 20만 원씩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수를 늘려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현재 노동으로 받고 있는 그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와 쇼핑하면서 굉장히 즐겁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부모님 댁에 캥거루처럼 얹혀가지고 한달 정도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엄마 밥 먹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엄마랑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머니랑 엄마랑 같이 사는데 사실 불만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엄마랑 같이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앞으로 항상 계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요, 결혼을 했냐, 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대화에 걸림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결혼 얘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아이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 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는 친구니까 들어주긴 하는데 그냥 뭐 정신은 약간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감대 형성이 조금 잘안 되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거와 함께 나와 같은 싱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공부라든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경제 공부예요. 저희 뭐 열부기들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나와 같은 뭐 40대 싱글 비혼녀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여성들이 있는 모임에 가서 커뮤니티에 참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플랫폼들이 워낙 잘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헤이조이스라든지 일하는 여성들의 플랫폼 같은 데들도 있고 트레바리 이런 데 가가지고 독서 모임 같은 거를 또할 수도 있고 요즘에 보니까 내가 어떤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아무리 일하는 게 힘들고 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미리부터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년 전에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모습과 지금 느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 훨씬 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은 내가 조금 우리 사회의 소수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사시는 것도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정도의 준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열붕님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열붕님들은 네, 투자 레터 하단에 있는 네, 오늘 레터 어땠나요? 거기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썸 레터가 궁금한 신입 열붕이들도 대환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신입 열부기가 되시려고 하면 고정 댓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